기동이 입은 옷은 이제 쿨조끼예요. 저 냉감이 유지되는 옷이라서 입혔고요. 아이고, 깐드는 가방 안에 이제 쿨링백을 조금 넣었어요. 이런 거 막 입혀놓고 가면은 사람들이 왜 애기들 더운데 옷 입혔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저번 달부터 아이들이 좀 긴 산행 시간을 소화하기에는 날씨가 좀 더웠어요. 깐두는 계곡에서 물놀이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기둥이는 물 싫어해요. 산 타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좀 덥더라도 산을 타러 왔어요. 아, 벌레. 한두, 여기 올라가면 안 돼. 그냥 내려와. 내려와서 물 먹자. 기둥이 키가 안 다. 500 다 먹었어.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왔던 산이에요. 그땐 몰랐는데 산이 되게 좋아요. 쉼터도 중간중간에 많고. 아, 벌레. 깐두야, 너무 더워. 좀만 더 가면 돼. 아, 예뻐. 갈까? 가자. 야, 야, 내 족발 뼈. 아, 이런 뼈 좀 버리지 마세요. 기동, 그래도 착해서 뱉으라고 하면 뱉거든요. 아, 근데 아, 제발 이런 것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올라가. 근데 올려줘. 옳지, 옳지. 잘 올라가네. 자, 저기를 다 올라가야 돼. 가자. 계단 끝에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빨리 갈게.
엄마 다 왔어. 아까 아 되게 빨아. 바람이 불어요. 아이 좋아. 이제 갈까? 먹어. 엄마 먹여줘. 이리 와. 혜동아. 혜동아 먹어. 옳지. 이제 7시가 넘었어요. 금방 해가 질 것 같아서 애기들 밥 먹고 저도 밥 먹고 빨리 들어가서 잘 거예요. 빨리 먹어. 옳지. 해가 지니까 추워요. 원래 여기가 노을이 되게 예쁜 곳인데 날이 흐려서 해도 안 보이고 빨리 밥 먹고 들어가 자야겠어요. 우와! 나뭇가지 먹지 말고 이건 먹어. 뿅. 여긴 예쁘다. 애간두가 졸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휴 이뻐. 근데 피곤해? 여러분, 지금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고요. 이제 해가 뜨려고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근데 밤새 간두가 물을 다 먹었어요. 원래 음수량이 많은 아이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보다 물을 좀 덜 갖고 왔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간두야. 생물